그렇지.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들 하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아, 저는 대학 다닐 때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대학 전에 말씀하셨어요. 대학 전은 뭐 형편 없었어요. 어떤 꼬마가 5학년인데 네. 공부 수학을 못하는 거야. 맨날 50점. 저랑 비슷했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50점이면 다음 시험에 80점 맞으면은 5만 원 준다 그랬죠. 우와. 대박. 시험을 우와. 쳤는데 여전히 50점이야. 그렇지. 한 번에 안 쉽지 않아. 이제 집에 갔어. 예.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로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건 제가 80점 맞으면 5만 원 준다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그 돈 그냥 아빠 쓰세요. 야, 진짜 효자다. 성격이 참 좋은 친구네. 아빠가 또 화가 났어. 네. 다음에 또 50점 네. 또 받아오면은 네. 부자지간을 끝낸다. 아이고 이런. 또 50점이야.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와갖고는 네. 이렇게 보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보니까 네. 얘가 짐을 싸고 있는 거야. 네. 나 하려고. 그래서 아 상상하니까 너무 너 왜 짐을 싸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얘가 물끄러미 쳐다보면 아저씨는 누구세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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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2강 천상의 예배. 자, 오늘은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네.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한 걸까? 예? 예, 그거를 알아봐요. 네. 일단 요한계시록, 수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예. 자, 이제 그 우리 반의 모범생 정규직. 네. 예. 정규직이 읽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겠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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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세계를 보는 관이 있어요. 세계관. 뷰포인트, 세계관. 네. 하나는 세계는 끊임없이 순환한다. 순환.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네. 가을, 겨울. 네. 근데 아니다.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네.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별을 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순환한다고 봐요. 네. 네. 불교 같은 네. 거 보면은 네. 우리의 인생도 순환해요. 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는 있잖아요. 전생의 업보에 따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전생에 꽤 열심히 잘 살은 거야. 그래서 요번에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 군뱅이로 태어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순환하는 거예요. 네. 군뱅이로 열심히 살면 다음에는 송아지, 송아지에서 열심히 살면 사람. 이게 윤회 사상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네. 진짜로 우리들이 살아보면은 세상은 물론 발전하지만 순환하는 거는 맞잖아요. 네. 네. 순환해요. 네. 그냥 뭐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그죠. 강물이 네. 흘러 바다 다시 이러이 순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종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찰한 결과에서 네.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네. 연구한 결과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때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의 선생님.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예. 사람. 예. 세상은 끝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야, 뭐 언제 끝나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에서 세계를 보는 순환이라고 볼 때는 뭐냐 그러면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잘 보여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번에 인간이 돼, 네.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네.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없이 그렇죠.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여간 맨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신에게 잘 보일까 하는 여러 가지 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적어놓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네.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네요. 네,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해요. 그죠? 네. 네. 그 종교에서는 그거를 멀리 한 사람일수록 많이 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냉정한 입장으로 보세요. 아니, 왜 다리를 놔두고 저러고 가지? 그죠? 네. 멀쩡한 다리를. 아니, 그거를 또 다시 네.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네. 우리 애,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복 받겠다고 학교를 오체투지로 다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돌았다고 그러지. 그건 뭐 열정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네.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침내는 완성을 하세요. 네.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네. 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 우리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운영해야 되니까. 네. 코끼리하고 생쥐가 네. 같이 여행을 가는 거야. 와. 이게 어느 다리를 건너는데 네.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야. 네. 생쥐가 소리쳤어요. 야, 우리가 이 거대한 다리를 흔들었어. 우리가. 네, 우리가. 우리가. 네, 그 바로 귀엽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별설교에서 제자들한테도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 네. 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처소를 마련하러 간 신랑 예수를 네. 기다리는 정원기간이라고 했어요. 예. 여자들은 그냥 신부라고 그러면은 그냥 괜찮은데 네. 남자들은 굉장히 이상해요. 갑자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예. 그러니까 네. 하여간 성경은 얼마나 완벽한 책인지 네. 고별설교에서 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친구.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인명 제처의 시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예.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한테 보증을 서준다든가.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내보다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예. 우정이 더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정. 네.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보다는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올바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성경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희한한 광경이나 그러한 것들은 상징성이 더 강해요. 사실성보다는. 네. 예. 하나님은 형태가 없어,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막 보석 얘기가 막 나와. 네. 네.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보석인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괴상하죠, 그죠? 네.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네. 눈들이 무지 많고, 맞아요. 네. 진짜 이상해요. 앞뒤로 있고 괴상하죠. 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거는 상징성이 강하다. 예.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한 모양이 드러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희한한 우리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광경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약간씩 약간씩 변형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예. 구약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해답지 참고서가 여기 다 있네. 네, 그래갖고 그거는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은 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자기 의도에 맞게 끼워 맞춰버린다고. 그렇죠. 그게 문제지. 끼워 맞춰버려요. 네. 그런데 그럴듯하거든요. 네.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묵시문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소하게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맨날 큰 나라에 깨졌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대한 제국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줄 거야. 예. 뭐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예. 그거가 뭐냐 그러면 들판에 보리가 다시 날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우리들에게 해방이 올 그렇죠. 것인가.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뭐 님의 침묵이라든가 예.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일본이 알았다가는 안 돼. 그죠?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네요. 네.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은어, 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주일마다 모여갖고는 그 구약을 성경을 읽어요. 예. 그다음에 그냥 우리처럼 한 번씩 읽고 목사의 설교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성서학당의 뿌리는 옛날 회당의 뿌리를 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네. 목사가 요번에 우리 교회를 갖다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구절이 어딨나 찾아갖고는 지 의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죠? 헌금해야 되겠다. 예. 맨 그것만 찾아서 했는데 성서학당은 그 다음 챕터를 읽고 거기에 네.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근데 성서학당보다도 훨씬 더 인텐시브한 게 그 회당에서예요. 아. 어디냐 하면 그걸 읽어. 네. 그 다음 챕터를 네. 읽으면 무조건 읽어야 돼.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 네. 아는 사람은 그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구절에 담긴 간증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도 하고 네. 그러면 대답하고 그러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구절에 대해서 쌈박하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네. 일방적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풍성해지고 네. 모르면은 질문도 하고 네. 설명도 하고 그렇구나. 그 전통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기 정선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예수원 이제 가끔 갔어요. 네, 네. 이제 신분을 딱 숨기고. 네. 아니요 그 옛날에. 그래갖고는 그때는 라디오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예, 하여간 그 밥 먹고서는 모여갖고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엉터리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조용히 손을 들고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그럴듯하잖아. 네. 그 다음날 되면은 제 옆으로 모여요. 아, 재밌다. 그럼 질문해.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구약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박식하게 네.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대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나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 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아람 왕 발락의 부탁을 받은 당대 최고 무당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야곱을 해야 할 침술도 없고 이스라엘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해요.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존재. 예. 네?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네.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냐? 아니에요. 네. 뭐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서 그 일을 수행할 때는 네.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네. 지금 이제 아직 헌 땅과 헌 하늘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헌 땅과 헌 하늘에 살고 있어요. 네. 원래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들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이 사는 이 헌 땅과 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아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네. 그거는.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 그러면 네.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참 성도와의 그 차이는 그거예요. 네. 네. 여기 100억 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할래요? 예수님이요. 아, 야, 우리 여성 두 분은 딱 나왔는데 남성 두 명은 가만히 있었네요. 자,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예. 이거는 마지막이야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선택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예. 이후에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세상 끝에 일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일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이 중체에 대한 일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문에다가 사람이라면 감춰놓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올라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엘리트들을 다 이렇게 섬기느냐 하면은 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죠? 왜 점쟁이들한테 복채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애기 동자를 섬기는 무당인데 애기 동자하고 다 친해갖고는 애기 동자가 가르쳐주는 그 비밀들을 나만 알고 있는데 아가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공짜로 안 주고 야 복채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죠? 그런데 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천기누설이 큰 죄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들한테 주면서 천기누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제발 좀 네. 누설이 돼 있어 지금.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그렇네요. 근데 안 읽어 이거를. 그러네요. 예. 그리고서는 뭐냐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앉아갖고는 그죠.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 버려. 아야. 네. 목사는 그걸 잘 아니까 이렇게 이용해갖고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예. 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늘에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네. 열린 문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예. 많은 이단들을 올라오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휴거라고 주장을 해요. 올라오라. 아. 네. 그에 미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라와서 마지막 일을 이렇게 보고 네. 예,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면 우리들은 알았다 오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예.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이냐 하면은 이 열린 문을 헬라어로 완료 분사형이래요. 이미 열려 있는 문. 이미 활짝 열려 있는 문. 예. 네. 네. 절대로 누가 닫을 수 없는 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소중한 거는 예. 다 공짜야.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 공기. 다. 네.
숨 쉬세요. 네, 이거 못 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네. 네. 억만금을 줘도. 네. 네. 자, 하늘 문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게? 모세. 야곱. 야곱. 아, 세탁다리. 베델에서, 그러면. 네. 근데 그때 야곱이 뭐예요? 형과 아비를 속이고, 그 도망치던 나쁜 놈이에요, 아주. 네. 그죠? 예. 네. 그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열린 문은. 네.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 네. 나쁜 놈한테도 열려있고. 네. 나쁜 놈한테.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 열린 문, 그, 저기, 요즘 자동문 있죠? 네. 자동문 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다가가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다가가면 그 문이 자동으로 아. 열려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네. 우리들은, 우리들이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라고 그러잖아. 네. 자녀한테 인색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색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나 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네.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그냥 왔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고 조심해야 되고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너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한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뜨겁거나 차갑든지 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놀아나서는 또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보석으로 왕창, 무지개도 뜨고. 왕창. 네. 애들 그림 그리라 그러면 꼭 모아서 무지개 그려. 진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와 그 아름다움, 능력, 막 어미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보석들마다 예.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생략하겠어요. 예. 뭐 하여간 좋은 거 아니에요 보석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몽땅 다 아름답고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여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네. 이 24 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 책 읽어보고 이제 얼마나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네.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대표되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의미해요. 아. 네. 네. 그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24네. 그렇네.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보면은 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꽃은 장로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네. 신학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갖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어버려요. 네. 근데 장로 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예,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교인들의 신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통과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런데, 그 엉터리 교회에서는 목사, 담임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해갖고, 뒤에 조작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냥 정말로 목사도 한 표예요. 예. 네. 그래서는 정말 장로, 선택되고 피택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얼마나 높이는데요. 네.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것은 장차 마지막 심판을 이겨낸 모든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야, 네. 그렇구나. 네. 전부 다
흰옷 입고 금관 쓰게 될 거야. 네.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처음 얘기예요. 네. 이제 재앙들이 막 계속 되거든요. 네. 네. 막 계속 되는데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들이 뻥뻥 나와요. 광경들이.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 얘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뭐 열심히 넌 뭐 잘못해서 지적하고 있고. 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막 잔소리해, 야단치고. 네. 그건 뭐예요? 끝내 결론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가 잘 되라는 얘기야. 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갖다가 촥 보여,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준다는 거는, 예. 야, 지금까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 잔소리들 있지, 그걸 잘 명심해갖고, 너도 그 앞에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예요. 네.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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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려면 말고. 꼭 가야지. 예. 네. 네.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났는데, 이거는 네. 뭐냐 그러면, 그 말씀과 소리의 절대성을 의미해요. 아. 천둥 꽝꽝 치면은 그 누구도 그냥 움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하여간 하늘의 음성으로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번복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말씀이야. 그 소리예요.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 보좌로부터 발하여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등불이 몇 개 있어요? 등불이 7개. 네, 12하고 7은 언제나 완전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일곱은 완전한. 네. 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지 뭐 이상한 영이에요. 그죠? 그 네. 완전한 영을 얘기해요. 등불의 의미는 뭐예요? 밤에 등불을 켜고 가는 건 뭐예요? 어둠을 밝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라고요? 나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 각종 사고와 환란이 끊이질 않고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네. 살면서. 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말씀이에요. 예, 물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네.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죽음 너머에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음관을 갖지 아니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아. 그런데 어떠한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네. 네. 그는 심정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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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좌가 놓여있고 중심에 그 주변을 둘러싼 24장로들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졌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낯선 생물 넷이 포진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생물들의 앞뒤에는 눈들이 눈이. 가득하고 네. 사자 같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생물에 대한 첫 기록은 에스겔서에 나와요. 아. 예, 1장. 우리들은, 야, 이거 도대체 뭐야? 네. 이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겔, 그래.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다름 아닌 그룹 천사. 네.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 예.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고서 지키게 했어요. 예. 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무식한 장수. 무식한 장수. 그럼 장수. 장수 한다고요? 그럼. 아. 대책 없는 영생. 예. 아. 그건 갈리버 여행기에 이미 나와요. 갈리버 여행기에 가면은 네. 그 소인국 대인국만 아는데 원본을 보면은 별의별 나라들이 다 나와요. 아. 어느 나라에 가면은 네. 아기가 태어나면은 등에 빨간 점을 갖고 태어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온 집안이 울어. 왜요? 막 통곡을 해. 왜요? 그 표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표시예요. 와, 아. 그만큼 그게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꼬마가 네. 맨 처음에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놀아. 네. 똑같이 살아. 네. 근데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알 거부터는 네. 안 배워. 내일 배워도 되니까. 내일 배워도 되고. 내일. 그러다가 점점 바보 멍청이 그렇게 돼버려. 그 상태로 그럴 수 있잖아. 네. 진짜. 그래갖고는 네. 완전 무능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집안에 골칫덩어리가 돼. 네.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런 애들만 사는 곳으로 옮겨.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와,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예? 그렇지만 먹어야 돼. 예. 네. 근데 그 가족들이 보내주는 것들. 그런데 네. 이미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렇죠. 네. 여러분, 형제들이 형제를 돌보는 경우가 좀 드물어. 그죠? 네. 그쵸. 네, 맞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형제들은 다 죽어. 일가 친척 도와줄 네. 수 있는. 네. 아무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뺏어 먹어야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예. 바보 하나님이 된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룹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난하게 100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 싫으신 것 같아요. 100살도 100살도 긴데 예. 네.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때 처음 나타난 게 그룹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 독수리는 가장 강한 날짐승, 소는 가장 유용한 짐승, 인간은 만물의 영장,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안팎으로 눈이 많다는 것은 네.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해요. 아. 네.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모여서 찬송을 올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네. 찬송을 올리고 있네. 네. 찬송.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모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마지막 영원한 복음.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라고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네.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예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네.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네. 나중에 죽어서도 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네, 이상 마칩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막 이런 표현들 보면은 네.
좀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네. 희귀한 동물들. 네. 아,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죄지면 이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구나 뭐. 맞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뭐 눈들이 그냥 사자인데 눈들이 앞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진짜. 괴물들만 재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잖아.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유대 문화에서는 또 다 아는 맞아. 그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딱 하면은 아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그렇죠. 이런 게 숨겨있구나. 네. 야, 이래서 배워야 돼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막 아,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런 걸 얘기해주면서 되게 목사님들이 좀 너무 비장하거나 좀 무서운 표정을 좀 맞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가장 밝은 모습으로 네. 해맑게 가르쳐줘서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열왕기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솔로몬, 2번 다윗, 3번 아도니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